대표미 마케팅 플랜.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딱따구리 백조입니다. 애터미 제품 컨셉은 대중 명품 메스티지입니다. 메스티지란 대중을 뜻하는 메스와 명품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프로덕트를 합친 말이죠. 애터미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대중 명품 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겐 좋고 싼 제품으로 삶에 도움을 드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방식으로 사업자의 성공까지 이뤄드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구매해서 쓰기만 했는데 내 통장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신나는 애터미 마케팅 플랜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고고! 애터미 회원 가입! 애터미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거나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회원 가입 비용 없이 누구든지 애터미를 소개한 사람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후원자, 즉 애터미를 나에게 소개한 분의 하위 그룹에 등록이 됩니다. 또 본인이 소개한 회원을 본인 하위 그룹에 등록할 수도 있지요. 이때 하위 그룹은 본인을 중심으로 좌우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 혜택 하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력 상품을 보시면 한 개부터 네 개까지 묶음 구매가 가능한 가격 체계로 네 개 묶음으로 살 경우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에는 PV라는 포인트가 붙어 있어서 구매할 때마다 적립이 되는데, 나에게 적립된 PV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누적이 되죠. PV는 포인트 밸류의 약자로 제품 구매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회원들의 수당 배분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PV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걱정 마세요. 1년 동안에 칫솔 하나만 구매하여도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혜택 2. 수당을 드립니다. PV는 하위 그룹에서도 생겨나는데, 나에게 누적되는 PV를 본인 매출 PV, 하위 그룹에서 발생한 PV에서 매출이 큰 쪽을 대실적,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본인 매출 PV와 하위 매출 PV에 따라 회원 등급이 결정되는데, 회원 등급은 수당 배분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단, 본인 누적 PV가 1만 PV 이상부터 하위 실적이 누적되기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회원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등급. 그림을 보시면 본인 매출 PV에 따라 회원, 에이전트, 특약점, 대리점, 총판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본인 매출 PV가 부족하더라도 전월 소실적 기준으로도 회원 등급은 에이전트 등급을, 에이전트는 특약점, 특약점은 대리점, 대리점은 총판 등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수당 배분 조건에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수당 배분 종류에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축하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홈페이지를 통해 나라마다 다른 내용을 꼭 체크 부탁드릴게요. 후원수당.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신 덕분에 줄어든 광고비를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알려 본인 하위그룹의 애용자분들이 많이 생기셨다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후원수당은 매일매일 점수 마감을 하는데 본인 매출 PV와 하루에 일어난 하위 그룹의 좌우 매출에서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점수가 배당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인 회원 등급이 에이전트이고 좌우 각각 30만 PV였다면 7등급으로 15점의 점수가 배당됩니다. 저는 아직 30만 PV가 되지 못하는데 점수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원 등급이더라도 하위의 애용자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소실적이 30만 PV 이상 되면 8등급으로 5점의 점수가 배당됩니다.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애터미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본인 회원 등급이 회원이면 8급, 에이전트면 7급, 특약점이면 6급, 대리점은 5급, 총판일 경우 4급부터 1급까지 하루에 일어난 매출 PV에 따라 점수가 배당되고 최대 점수는 1급 300점으로 상한선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점수가 돈으로 환산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당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매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점수들을 모아 환산하여 차주 화요일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해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라마다 수령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직급 수당. 애터미에는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 수당은 이 직급을 달성했을 때 드리는 수당으로 매월 약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마감하기 때문에 매월 두 번의 달성 기회가 있게 됩니다. 애터미는 연속 유지 조건도 없고 승급 기한이 없기 때문에 회원 자격만 유지한다면 언제라도 승급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 유지 조건이 다르니 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마침내 본인 회원 등급이 특약점이 되고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약 15일간 발생한 하위 그룹 매출 PV의 합이 좌 250만 PV, 우 250만 PV 이상이 되시면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속담처럼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애터미에서 아주 중요한 직급입니다. 연속으로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유지하시는 분을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고 부르며 성공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직급의 승급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각각 두 명씩 육성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같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각각 두 명씩 육성하면 샤론 로즈 마스터가 이렇게 자신과 똑같은 직급을 좌우에 두 명씩 육성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오, 쉽네요. 그럼 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거죠? 네, 직급 달성과 동시에 마감이 끝나면 회사 총 매출 PV의 20%를 직급 조건에 따라 N명으로 균등 분배가 되어 마감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라별 수령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한 승급 축하 프로모션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승급 축하 프로모션.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애터미 인기 상품인 스킨케어 6 시스템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가 주어집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노트북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기기 한 대 지급, 스킨케어 6 시스템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를 증정해드리고, 샤론로즈 마스터는 3박 4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 2매, 현금 200만원을, 스타 마스터는 3박 4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 4매와 현금 1000만원을 드립니다. 로열 마스터가 되시면 10박 11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 4매,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를 제공해드리고, 법인카드 월 200만원 사용권한 부여, 현금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 10박 11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 4매, 대형 승용차 지급, 법인카드 월 500만원 사용권한 부여, 현금 3억원을 드립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10박 11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 4매, 대형 승용차 지급과 함께 운전기사를 지원해드리고, 법인카드 월 1000만원 사용권한 부여, 50평 오피스텔 제공과 함께 개인비서 지원, 지게차로 현금 10억원을 떠드립니다. 교육수당. 회사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올바른 교육과 원활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애터미 센터를 개설하는 분들은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의 총 매출 PV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좋고 싼 애터미 제품을 주변에 전달하고,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인 원데이 세미나, 석시스 아카데미와 같은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성공 노하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회원님들의 큰 성공을 바라는 딱따구리 백조였습니다.